네, 안녕하세요. 앱톡입니다. 3편 일률적인 심리 테스트 앱에 좀 질리신 분들 있으시죠? 너무나도 간단한 풀이에 화가 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닥터X의 심리 성격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닥터X의 심리 성격 테스트는요, 총 브레인 테스트, 혈액형 테스트, 신체 테스트 세 단계를 거쳐서 나의 성격에 대한 진단을 내려줍니다. 단계별로 답변을 끝내면요, 중간 결과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세세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따라서 다음 질문도 바뀌곤 하니까요, 사람마다 각각 맞춤별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겠죠? 예, 브레인 테스트에서는요, 자신의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좌뇌나 우뇌 발달 정도를 알려주고요, 각 부위가 발달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말해줍니다. 혈액형 테스트는 내 혈액형을 직접 고르는 건 아니에요. 평소 자신의 행동 패턴들을 이끌어내서 어떤 혈액형의 기질과 비슷한지 알려주고 있어요. 혈액형은 유난히, 맞아, 내가 그렇지라고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테스트를 보면서도, 아, 내가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신체적 특징을 체크하는 테스트인데요. 관상에 가까운 진단을 내려줍니다. 보시다가 좋은 말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총체적으로 어떤 타입의 사람인가를 말해주는데요. 몇 가지 타입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건 9가지 타입까지 나왔거든요. 예, 여러분 혹은 주변 친구, 가족들 성격을 파악해보고 싶으시면요, 간단히 닥터X의 심리 성격 테스트를 이용해보세요. 가볍게 시간 보내기도 좋으실 겁니다. 그럼 즐거운 안드로이드 라이프 즐기시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앱톡의 얌생이었습니다.